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 질문한 내용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고서를 쓸때 이제 그림을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까지 할수 있는 이 PPG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것은 이제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 사용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윈도우즈에는 기본적으로 캡처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쉬프트 S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캡처가 이렇게 되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다시 또 이제 편집 도구까지 가서 그림판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편집하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PPG라고 하는 도구를 좀 사용하면은 좀더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PPG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클릭하시고 난 뒤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중간에 이제 광고들이 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뭐 광고를 보시거나 아니면 피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금방 이야기했듯이 개인 사용자, 그 다음에 기업 및 단체 사용자도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회사에서도 PPG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로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도 이제 다운로드가 됐고요. 여러분들 설치를 그냥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것을 설치하는 동안에 설명하면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에서는 저는 이제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캡처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 유료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했는데 이제 캠타시아 쪽에서 나온 그런 캡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캡처 프로그램과 다른 거하고 지금 현재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구가 나와요. 이제 다른 그런 프로그램하고 이제 사용 중이다. 그래서 다시 설정을 할 것이냐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축키를 새로 이제 설정을 하셔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쪽에서 이제 단축키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좀 설정을 여러분들만의 단축키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편한 곳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영역, 보통 이제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하는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난 여기를 캡처하고 싶어 하면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것이 영역이죠. 근데 이제 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슈프트하고 프린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제 컨트롤 R 아니면 컨트롤 뭐 C 뭐 이런, 아니 컨트롤 C는 복사니까 안 되고요. 컨트롤 E 아니면 컨트롤 R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컨트롤 R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에서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컨트롤 E나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보통 저는 이제 영역을 지정하는 캡처만 이제 단축키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요. 다른 곳에서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컨트롤 H 할까? 예, 아무튼 좀 편한 걸로, 예, 편한 걸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컨트롤 H. 자, 그래서 컨트롤 H 누르면은 예, 영역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캡처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컨트롤 H만 이제 누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바탕화면에 있는 거 그냥 아무거나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습을 하고 난 뒤에 컨트롤 H 그 설정한 것을 누르고 이렇게 캡처를 뜨면은 이제 영역이 캡처가 되죠. 이게 좋은 것은 뭐냐면 캡처가 되면서 이제 편집 프로그램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편집을 하게 되는 건데, 보통 실습 같은 거, 이게 실습형의 그러한 그림들을 캡처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모 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화면에서 매우 간단한 이런 편집 같은 경우는 바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워드 파일에다가 컨트롤 V 하시면은 화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캡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이제 보고서를 안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저장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삽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림들을 불러오고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붙이고 난 뒤에 나중에 이 원본 파일이 필요하다. 이게 뭐 출판사한테 이제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원본 파일이 나는 필요해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별도로 이미지들을 또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니면 PPT에다가 나는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워드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PPT에다가 또 이제 붙여넣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좀 빠르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